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 픽! 오늘의 뽀로로 픽! 뽀로로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쉬운 장면 베스트 5! 이번 주 베스트 모먼트! 호기심이 가득한 순간들! 지금 바로 영광의 5위부터 만나보시죠. 5위! 누가 더 멋질까? 어차피 내가 이길 게 뻔하니까 이걸 잡아! 기차 출발합니다! 봉봉은 좋겠다. 올리! 나랑 놀래? 정말 좋아해. 그럼 우리 봉봉과 올리를 대신 봐주게 된 다요와 로기. 다요가 로기보다 더 멋있지? 아니지, 로기가 훨씬 더 멋있지. 아기 자동차들 앞에서 멋진 영웅이 되기 위해 용감함을 뽐내는데요. 쓰러졌어. 진짜. 이 정도면 다요가 이기겠다. 로기가 지면 안 되는데. 나만 믿어 올리. 다요와 로기는 무섭지만 잔뜩 기대하고 있는 붕붕과 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이번 시합에서는 누가 더 멋있는지 알 수 있게 될까요? 무섭지 않아, 로기? 아니, 전혀! 다요, 넌 무서운가 보지? 아니거든!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몰라! 신기한 안경! 호기심 많은 에디는 신기한 안경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신기한 안경을 만드느라 친구들이 와 있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바로 친구들의 마음을 보는 안경이에요. 둘 다 많이 화났는데 어떡하지? 난 블록 놀이하러 갈 거야. 판을 올리고 그럼 이 위에 탑을 쌓아봐. 그럼 나도 가보자. 마음을 보는 안경을 쓴 에디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내가 멋진 성을 만들어줄게. 그거였어. 나도 만들어볼게. 이렇게 하고 여기 책을 올려놓고 다시 블록을 올리면 됐다. 자, 어때?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치? 멋지다! 그런데 우리가 성을 만들려고 한 걸 어떻게 알았어? 이 안경을 쓰면 알 수 있어. 이 안경으론 마음을 볼 수 있거든. 마음을 볼 수 있다고? 3위! 누가 살고 있을까? 숲속으로 놀러간 루피와 패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산새들이 반겨주네요. 보자, 칙칙폭폭지 모래 꽃들은 춤을 추고 산새들은 지지배배 노래 부르네.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라라라. 어? 그렇겠지. 호비는 거북이를 그리고 있어요. 뽀로로와 크롱과 애기와 로디! 과연 둥근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을까요? 밤하늘 둥근 달에 누가 살고 있을까? 우주선 타고 가보자. 준비 발사. 방앗 찧는 토끼들이 살았다는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 2위! 정다운 시골 여행! 시골에 놀러간 다요와 꼬마버스 친구들! 도시에서만 운전을 하던 버스 친구들이 시골의 울퉁불퉁한 길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시골 길엔
지푸른 스네우미 정다운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함께 불러보아요. 산새 소리 둘이 뭉실 뭉개구름 활짝 핀 대나리도 반갑게 인사해요. 마음 까지 상쾌하고 즐거워지는 정다운 시골길. 얘들아, 이제 우리 차고지로 가자. 모락 모락 굴뚝 아래 옹기종기 시골집에 귀여운 동물들이 우리들을 맞이해요. 대망의 1위는 찰칵찰칵입니다. 여러분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나요? 종이가 된 띠띠뽀와 친구들이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어요. 찰칵찰칵 사진 속에는 정말 재미있는 표정들이 많네요. 찍은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즐거워서 찰칵 춤을 추며 신이 나서 찰칵 사진 속에 친구들이 반갑고 속에 친구들이 정다워 웃음 짓는 예쁜 꽃 찰칵 손을 드는 나무도 찰칵 사진 속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세상 랄라라라라라 찰칵 랄라라라라라 찰칵 랄라라라라 있었나요? 이번 주 뽀로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영상들을 가져올게요. 안녕. 공이 어디 있지? 뽀로로와 크롱이 사이좋게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언덕을 넘어 집으로 도망갔고 뽀로로도 쫓아갔어요. 크롱도 일부러 내 머리에 공을 찼지? 어? 공? 뽀로로와 크롱은 놀이터에 공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을 찾고 있는 중이야. 분명히 근처에 있을 텐데. 공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찾아줄게. 정말? 자, 시작해볼까. 로디 돋보기. 돋보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기가 수상해. 다 위층이다. 어? 그것은? 뭔데 뭔데? 범인을 찾았어. 범인은 바로 통통이야. 통통이? 통통이가 와서 공을 방울로 변신시킨 거야. 이게 바로 그 증거지. 어? 이건 패티의 방울인데? 이제 패티를 찾으면 되겠군. 로디 쌍안경. 여기. 어디? 찾았어. 출동! 출동! 좋아, 출동!
놀이터에서 이걸 찾았거든. 아, 내 방울이네. 아까 잃어버렸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 아이, 뭘. 아니지. 혹시 놀이터에서 곰 본 적 없어? 곰? 못 봤는데? 그럼 그 방울이 왜 떨어졌지? 글쎄, 어쩌면 포비를 도와주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 포비? 어, 그랬었군. 그래, 퍼비야, 퍼비. 로디, 쌍안경. 쌍안경. 찾았다. 출동! 그래, 출동! 다 된 것 같은데. 안녕, 에디. 어, 너희들도 다 왔구나. 퍼비, 혹시 너 곰 못 봤니? 공? 응, 여기서 잃어버렸어. 크롱이 찬 공을 내가 여기에서 맞았는데 그 공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에서? 어디를 맞았어? 머리에. 이렇게? 그렇다면? 아,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찾았다. 자. 와, 거기 있었구나. 고마워, 보비야. 쉽게 찾아서 다행이야. 쉽게? 그래도 에디 덕분에 패티 방울도 찾았는걸.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된 건가? 해결된 건가? 코비가 공을 찾아냈지만 에디도 수고했어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루피가 뽀로로의 집에 놀러 왔대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토토한테 물 잘 만들어줬어. 예쁘지? 따뜻하겠는걸? 내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 하루만 빌려달라고. 좋아. 망가뜨리거나 더럽히면 절대 안 돼. 자. 그인형이 그렇게 좋아? 크랑크랑. 밤이 됐어요. 뽀로로와 크롱도 잠이 들었어요. 크롱, 크롱, 일어나봐, 크롱. 일어났구나? 크롱. 그래, 난 토토야.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자. 나와봐. 크롱. 우리 썰매 타자. 썰매 크랑 크랑. 자, 출발. 이런, 토토의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모자 없어도 괜찮아. 일어나. 이제야 일어났네. 어휴, 잠꾸러기 같으니. 어느새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전의 일은 꿈이었던 걸까요? 오로로, 크롱. 들어와. 어서 와, 루피. 크롱, 토토는 잘 돌봐줬겠지? 크롱. 잘 잤어, 토토? 응? 토토 모자는 어디 있어? 크롱. 짧네, 크롱. 토토와 썰매를 타다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고? 크롱. 토토가 어떻게 썰매를 타? 집안 어디 있을지 크롱 나랑 같이 찾아보자. 크롱.
다시 밤이 됐어요. 그래서 곰돌이 왕자님은 그만 자야겠다. 잘자 토토야. 루피야, 루피야, 눈 떴구나. 일어나봐. 토토.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난 너와 놀고 싶어서 깨운 건데. 나도 놀고 싶어. 좋아, 뭐라고 놀까? 아, 그래. 야! 자, 루피, 너도 타. 와, 재밌겠다. 잠깐만. 차 됐어. 출발합니다. 멋있다. 그런데 모자가 없어서 춥지 않아? 괜찮아. 모자는 어젯밤에 크롱과 썰매 타다가 잃어버린 게 맞아. 정말? 난 크롱이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토토, 뽀로로네 집으로 가질 수 있어? 물론이지. 루피와 토토는 뽀로로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크롱? 크롱? 일어났구나? 크롱! 안녕. 나도 왔어. 크롱, 네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는 뜻으로 맛있는 빵을 줄게. 아침에 뽀로로랑 같이 먹어. 이제 갈 시간이야. 응, 그만 가볼게. 잘 자. 안녕. 크롱크롱. 루피와 토토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됐어요. 왜 빵이지? 크롱, 크롱? 이 빵 누가 가져온 거야? 루피 크롱. 루피가? 언제? 어젯밤에? 뭐야? 가면 신기한 일들이 생긴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루피, 아직 멀었어? 크롱, 크롱! 다 됐어. 자, 드세요. 우와, 맛있겠다! 크롱, 크롱! 루피, 정말 맛있다. 최고야! 그래? 고마워. 크롱은 루피네 집에 남아서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크롱, 이번엔 살살, 알았지? 크롱! 자, 여기. 괜찮아. 다시 해보자. 크롱. 응? 크롱, 왜 그래? 다른 거 할까? 크롱! 이렇게 하면 돼. 자, 해봐. 크롱. 자, 이렇게 하고 밀가루를 넣는 거야. 자, 해봐. 크롱, 괜찮아? 크롱.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뭐?
크롱은 과자 만들기에 금방 실증을 내고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크롱! 크롱! 놀랐어? 아, 잠깐만. 크롱! 아, 이거 내가 만든 헬리콥터야. 멋지지? 크롱! 정말 멋있어! 친구야! 장난감 만드는 걸 가르쳐달라고? 알았어! 크롱이 이번에는 에디에게 장난감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어, 크롱, 헬리콥터는 어려우니까 바람개비부터 해보자. 우선 색종이를 이렇게 자르고 모서리들을 가운데로 모아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면 돼. 크롱, 너도 해봐. 크롱. 이렇게 누르고 핀으로 고정하면 자, 어때? 쉽지? 크롱 헬리콥터는 만들기 어려워. 바람개비 만드는 것도 재밌어. 색종이랑 재료를 좀 더 가지고 올게. 찾았다. 이제 됐어, 크롱. 어? 어디 갔지? 어? 크롱! 크롱은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 크롱!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런데 크롱, 과자 만들긴 잘 배웠어? 크롱. 자, 완성! 크롱. 오, 뽀뽀 삐삐다! 크롱. 안녕, 우리 놀러 왔어. 안녕, 뽀뽀 삐삐. 그런데 저게 뭐야? 아, 저거? 눈사람이야. 어때? 멋지지? 이건 누가 만든 거야? 크랑 멋지다. 크랑 아우치. 내 꽃이 예쁜데. 눈사람 만드는 법 가르쳐줘. 크랑 아, 맞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삐삐 뽀뽀 같이 가자. 크롱! 우리 난 몰래. 왜?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눈사람 만들 거야. 그치, 크롱? 맞다! 크롱은 눈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지? 신난다! 고마워. 그럼 나 간다. 안녕! 저런데 이것만 계속해. 재미없다. 크랑 이런 뽀뽀 삐삐가 눈사람 만드는 걸 배우는데 실증이 났군요. 뽀뽀나 괜찮아, 크루. 뽀뽀 놀자, 크롱. 크랑 눈사람 재미없어.
뽀뽀와 삐삐를 보고 나니 크롱은 루피와 에디에게 한 일이 떠올랐어요. 야. 뽀뽀와 삐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루피랑 에디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우리 둘 도와줄게. 크롱은 루피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크롱 조심할게. 크롱 비비비비 크롱. 크롱은 뽀뽀 비비와 함께 루피와 에디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에디랑 루피는 힘이 없어 보이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크롱이 뭘 좀 망가뜨리고 가서 고치느라고. 나도 크롱한테 뭐 가르쳐주다가 집이 엉망이 돼서 그거 치우고 왔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크롱. 크롱, 우리 왔어. 크롱. 크롱. 안녕, 우리 놀러 왔어. 안녕. 그런데 크롱. 가르쳐 달라고 한 건 안 배우고 말썽만 부렸다며? 크롱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와! 크롱, 이걸 네가 다 준비했어? 크롱이 금방 실증 내고 제멋대로 한 게 미안했나 봐. 우와, 나한테 배운 바람개비네. 어? 그럼 나한테 배운 과자를 먹어볼까? 그래도 고마워, 크롱. 나도 고마워, 크롱.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삐삐랑 뽀뽀는 잘 가고 있을까? 크롱, 크롱. 크롱? 왜 그래, 크롱? 뽀뽀 삐삐가 만들었구나. 친구들에게 눈사람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롱이 좀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크롱. 오늘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꼬마 야우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 영웅이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크롱, 크롱.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크롱, 크롱.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났나 봐. 크롱, 크롱.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크롱 왜 이래? 그게 크롱이 오븐을 고치다가 그만.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자, 다 됐어.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이렇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크롱!
네가 도와주겠다고? 얘들아, 무슨 일이야? 로디,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 자 여기. 우와. 역시 로디라니까. 그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크롱,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크롱, 크롱. 그래? 어디 갔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가 찾아주겠다고? 크롱. 크롱, 그만해!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장난감 비행기? 응.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통통이가 최고야. 뭘?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로디.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통통. 이번엔 통통으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통통.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크롱. 크롱.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크롱.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크롱.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크롱. 크롱. 아휴,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크롱, 크롱. 그럼 먼저 애기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별라리, 별라리. 야! 자, 이제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한번 볼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부탁한 시계는 다 고쳤어? 크롱. 와, 깔끔하게 고쳐졌네. 역시 똑똑박사 크롱이야. 크롱, 크롱, 크롱. 고마워, 크롱. 안녕.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썰매가 고장났어. 지금 고쳐줄 수 있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사진기가 고장났어. 고쳐줄 수 있지? 크롱, 5분 좀 고쳐줘. 내 풍뎅이도 부탁해. 우주선은 못 만드나?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크롱, 크롱, 크롱. 노디, 노디. 알았어. 별이별이, 별라리, 별라리. 야! 저게 로디가 된 네 모습이야. 크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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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좋아!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유피!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크롱, 너도 먹어볼래?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빨리 가서 보자. 그럼 보라 너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 빨리 낫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크랑 자.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야. 크랑크랑 별이별이 별나리 별나리.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뭐야야?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크롱, 뽀로로 크롱,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어? 그래? 친구들의 멋진 재주가 부러웠던 크롱. 하지만 크롱은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았답니다. 해리증이 없어졌어요. 에디가 포빈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포비, 그림책 돌려주러 왔어. 어? 아무도 없네. 에디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우, 심심해. 어? 공이 있었네. 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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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해리 집이 부서져 버렸어요. 안 돼, 해리 집이. 어떡하지? 이게 뭐야? 아,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서 고쳐와야지. 아무도 없지? 빨리 가자. 빨리 고쳐오면 해리도 모를 거야. 어? 어, 해리 집이 난 몰라. 너무 서졌네. 어서 가자. 어? 에디가 뭔가를 흘리고 갔어요. 어, 이걸 언제다 고치지? 에디! 너희들이구나.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크랑크랑. 그랬었지. 그런데 난 못 갈 것 같아. 왜? 어? 아, 뭘 좀 만드는 중이라. 뭘 만드는데? 봐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아,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고. 자, 뭘 만들어야 된다며? 나중에 만들면 돼. 얘들아! 큰일 났어, 얘들아. 무슨 일인데? 해리 집이 없어졌어. 집이? 뭐야?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일단 푸비 집으로 가서 살펴보자. 가자. 어? 에디는 안 가? 어? 가야지. 정말 없잖아. 내가 말했잖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건... 이게 뭐지? 그거 지붕 조각인 것 같아. 그래? 바로 저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누군가 공을 가지고 논 거야. 그러다가 해리 집을 부순 거지. 그리고 들킬까봐 해리 집을 어딘가 숨은 게 분명해. 우와, 뽀로로 똑똑하다. 그럼 누가 그런 것 같아? 그건 바로 포비. 왜? 나? 농구공이 포비 거니까. 네? 난 아닌데. 그래, 포비는 나랑 계속 낚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들킨 줄 알았네. 못 보던 건데. 아, 그거 아까 내가 두고 간 거야. 우리가 없을 때 집에 왔었다고? 난 아니야. 정말 샌드위치만 놓고 갔어. 아, 그림책. 정말이야? 에디가 아까 가져다 놓은 그림책을 숨기고 있어요. 난 정말 아닌데. 해리, 집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가? 친구들은 집 앞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어? 저거?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패티 발자국 같지 않아? 그런가? 어디? 그러네, 내 발자국이야. 그럼 패티가 해리 집을 숨긴 거 아니야? 어? 내가? 아, 발자국! 저기 내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을 없애야 해. 에디가 발자국을 없애려고 일부러 넘어졌어요. 에디! 넘어졌네. 그런데 정말 패티, 네가 숨긴 거야? 아니야. 다른 친구들 발자국도 많잖아. 발자국으론 범인을 못 찾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저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더 찾아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얘들아, 내일 봐. 안녕. 거창. 집으로 돌아온 에디는 해리 집을 열심히 고쳤어요. 다 됐다. 후, 이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 이야. 포비랑 해리는 자고 있겠지. 어? 패티잖아. 패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요? 포비, 해리.
아, 베티, 무슨 일이야? 테리한테 이거 주려고. 어? 뭔데? 이거야. 응? 이불도 없어졌지? 내가 이불을 만들어 왔어. 와, 해리는 좋겠다. 고마워. 그런데 베티! 왜?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집을 부숴놓고 미안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뭐? 뭐야? 걱정돼서 만든 건데. 치, 난 갈래. 어, 베티! 해리 너무해. 에디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잘못했어, 해리, 안 돼! 에디! 어? 베티구나, 들어와. 아, 들게 됐다! 안녕. 어쩐 일이야? 해리가 날 의심하잖아. 내가 해리 집을 직접 찾을 거야. 직접? 응. 그래서 돋보기를 좀 빌리려고. 아, 돋보기? 이 상자 안에 있을 거야. 안 돼! 찾았다! 저게 뭐지? 저럴 수가, 엄청나다! 어디? 안 보이는데? 저기 말이야, 저기! 우와! 애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어서 혜린이 찾으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안녕. 호로로가 뭔가를 찾았다고? 어디서 찾은 거야? 우리 집 근처에서 찾았어. 아, 넘어질 때 떨어뜨렸나 봐. 그럼 뽀로로가 해리 집을 들고 갔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어? 아, 아니야. 그럼 그게 왜 뽀로로 집 근처에 있어? 해리. 나는 정말 아니야. 아, 우리 집엔 크롬도 살잖아. 발자국은 펠트꺼였잖아. 뭐? 너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럼 뽀로로? 아니야. 에디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이 미안했어요.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나도야. 누가 그랬든 빨리 내 집을 돌려놔. 내가 그랬어. 내가 해리 집을 망가뜨리고 숨겨놨어. 미안해. 보비한테 그림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내가 해리 집을 부쉈어. 뭐야, 그랬던 거였어?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고쳐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래, 너 정말. 그럼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의심한 거였네. 저기, 크롬, 의심해서 미안해. 크롬. 나도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해서 싸웠잖아. 나 때문이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이제 집도 찾았는 걸 뭐. 그리고 에디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제 안 싸워도 되잖아.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그런데 해리 집이 망가져서 어떡하지? 내가 고쳐주면 되지. 나도 도와줄게.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벌써 고쳐놨거든. 짜잔! 우와, 새 집처럼 바뀌었네. 이건 뭐야? 작은 무대를 만들어 봤어. 우와, 해리는 좋겠네. 그럼 한번 불러볼까? 겨골이 노래를 한다. 에디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친구들은 모두 해리의 시끄러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메아리. 뽀로로와 크롱이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나는 용감한 기사! 자, 받아라! 덤벼보시지! 어서와! 크롱! 뭐 하고 있었어? 기사놀이! 같이 할래? 크롱크롱! 그래, 좋아! 난 공주님! 나도! 당연히 공주님이지! 나는 에디 왕자님! 그럼 우린 뭐 하지? 공주를 괴롭히는 나쁜 괴물도 있어야지! 자, 누가 할래? 괴물? 괴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할게. 우와, 그럼 난 기사! 맞아요! 이제 됐다! 그럼 시작해볼까? 호비는 친구들을 위해 괴물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 나는 괴물이다! 도와줘요! 멈춰! 에디 왕자님! 공주님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용감한 기사들, 괴물을 물리쳐라! 내가 졌다. 이겼다! 고마워요, 에디 왕자님! 정말 재밌다, 그치, 포비? 어? 우리 이제 바꿔서 해볼까? 어떻게? 이번엔 내가 왕자님을. 이건 어때? 공주들이 애기 왕자를 구하는 거야. 그거 재밌겠다. 포비, 이번엔 더 무섭게 해줘. 알았어. 나만 이게 뭐야? 꿈괴물 받아라. 어느새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잘 가, 얘들아. 안녕. 멀구먼 엘러벨만 나의 고향은 그곳. 뱅조들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어? 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네. 너무 잘 어울려서 쓰고 있는 줄도 몰랐네. 해리, 너 먼저 갈래? 난 이거 돌려주고 갈게. 알았어. 고마워. 잘 가. 그래, 안녕. 포비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언덕에 올랐어요. 어?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는데.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어. 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나도 왕자님 하고 싶다고. 포비는 밤하늘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이제 자야겠다. 나도 왕자야.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무서운 괴물인가? 어떡해? 왕자야 하고 싶어. 뭐? 괴물이라고?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걱정 마, 루피. 분명 바람 소리였을 거야. 그런가? 응. 신나게 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 어서 놀자. 좋아. 내가 밀어줄게, 루피. 고마워. 어? 크랑크랑. 알았어. 크랑? 그럼 먼저 타. 크랑크랑. 호비는 크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네를 양보해 주었어요.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어서 타. 고마워. 좋겠다. 크랑크랑. 어? 정말? 재밌겠다.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않아? 응. 내가 샌드위치 싸왔어. 같이 먹자. 좋아. 난 아직 못 탔는데.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어?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럼 이건 루피 먹어. 정말 괜찮아? 난 별로 배 안 고파. 고마워. 배고프다. 호비는 오늘 밤에도 언덕에 올라 속마음을 소리쳤어요. 나도 그네 타고 샌드위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그네 타고. 그네 타고. 또 괴물인가 봐. 겁이 난 루피는 뽀로로와 크롱을 불렀어요. 집안엔 아무도 없는데. 크롱, 크롱.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다. 아하, 걱정하지 마. 괴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게. 크롱. 고마워. 그럼 너희만 믿을게. 크롱. 얘들아, 또 괴물이. 괴물 어디? 정말이네. 얘들아 어디 가? 다음 날이 됐어요.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내 사진은 별로 없네. 오늘은 친구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야야야야야. 어? 포비 어디가? 응, 사진 찍으러. 어? 사진이라면 날 찍으면 되는데 어딜 가는 거지? 괴물 소리가 또 들렸다고? 그, 근데 뽀로로랑 크롱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있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 우리 집에 소리를 찾아내는 발명품이 있어. 아, 그래? 무섭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꼭 알고 싶어. 너희들도 갈 거지? 그래. 그럼. 자, 가자. 좋아. 그럼. 얘들아. 안녕, 도비. 있잖아, 나 사진 좀. 아, 알았어. 어서 찍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렇게. 그럼 찍을게. 고마워, 고비. 안녕. 잘 가. 친구들은 이번에도 포비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였어요. 이걸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왜 그래, 크롱? 크롱. 정말 정확하네. 그렇지. 바로 저 소리야. 저쪽이야. 어서 가보자.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크롱, 크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바로 저 위쪽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괴물인가? 크롱. 저건? 나도 사진 좀 찍어줘. 찍어달라고. 그럼 괴물이 포비였어? 왕자님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싶었는데.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얘들아, 먼저들 와 있었네. 어서와, 포비. 우리 오늘도 기사놀이
하자. 좋아. 어? 알았어. 그럼 나는 괴물. 아니야, 포비. 어? 오늘은 포비가 왕자님의 자. 정말? 그럼 괴물은? 괴물은 내가 할게. 무섭게 할 테니까 다들 각오해.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우와, 멋지다. 포비 왕자님, 잘 부탁드려요. 바라던 대로 왕자님 역할을 하게 된 포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닮았댔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자. 친구들은 포비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하게 해줬어요. 행복해하는 포비를 보며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친구들 참 잘했어요.